자, 오늘은 구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재활 사 지어 도이 치 악의 악식자는 미족 여의 아니라. 이건 이제 선비의 자세를 이렇게 표명하고 있어요. 재활 선비가 지어 도, 도의 뜻을 두었다고 하면서, 여기 어디서 있자는 역접이에요. 치, 악의 악식자는, 악의, 그러니까 악의라는 건 좋지 못한 옷, 악식은 그냥 허술한 밥, 그죠? 남들은 잘 입고 잘 먹는데 자기는 못 입고 못 먹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치자지.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미족여의 아니라 좋기 더불어 의논할 수가 없다. 뭐를? 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참으로 선비가 아니다는 얘기지. 16구도이 이 구체지봉이 불약인으로 위치면, 16구도, 마음으로는, 마음으로 도를 구하고자 하면서, 구체지봉으로서, 구체지봉할 때 구는 먹는 음식이고, 체는 입는 옷이지. 그거를 봉, 밭들봉자니까 좋은 음식과 좋지 못한 그런 옷을 구체지봉이라고 한 거지. 그것이 불약인, 다른 사람 인자예요.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한 것으로서 위치, 부끄러움을 삼는다면, 이 식취지 비루 심의니, 그 사람의 식 지식이라든지, 취는 취향이지, 취향, 취미, 그 사람의 지식이나 취향의 비루, 낮을 빗자, 루자는 더러울 루자야. 낮고 더러움이, 좁다는 뜻이죠. 낮고 좁음이 심의니, 깊으니, 아주 심하니, 하족여의여 도제리요, 어찌 도에 의논할 수가 있겠는가, 도에 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정자왈 지어 도이 심여코 외면 하족여 의하리요. 정자가 말하기를 도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면서 심여코 외, 마음심자, 역자는 이게 불일역자인데 시킬역, 시킴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에 시킴을 당하냐면 외는 외물이지, 외적인 사물. 그게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이지. 외물에 불임을 당하게 된다면, 마음이 외적인 물건에 동요가 돼서 끌려간다면, 하족의 열이요, 어찌 좋게 도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말로는 선비지 실제는 선비가 못 되고, 실제로 도를 닦는다고 하지만 도 닦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 아마 대학에 가봐도 그럴 거라.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은 의복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거야. 오로지 그 실력을 쌓는데 몰두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머리에 치장을 하고, 의복에 치장을 하고, 뭐, 먹는 것도 이것저것 맛있는 집만 찾아다니면서 몰려다니고, 멀리 다니고, 이렇게 하지. 실제로 도에 대해서 걱정한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이,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준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이 반대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몸보신하고 잘 먹고 잘 살 걸 생각하지 앞에 나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그런 면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사지어도이치악의악식자는 미족여의아니라. 16구도이구체지봉이 불약인으로 위치면 기식 취지피루의 심의니 하족여의여 도제암. 정자발지여도이 심력호외면 하족여의야리요.